리듬 공부 3강입니다. 자, 빨리 얘기해서 진행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음악을 하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악보를 보시게 되면은, 악보에 이렇게 리듬이 그려져 있고, 저기, 그, 개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그 분들은 그 악보를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를 만든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음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클래식 그 책 중에서 보면, 리듬 시착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듬만 읽는 거 연습하는 책이 있어요, 따로. 이제 전공한 학생들도 그걸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처음 보는 악보가 나왔을 땐 꼭 리듬을 읽고, 그 다음에 개명 읽고, 그 다음에 개명을 박자에 맞춰서 읽는 훈련을 하시고, 마지막에 연주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연주 생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거 갖고, 그러니까 저기,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정리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공부를 잘 들어보세요. 자. 리듬 공부, 리듬 읽기 공부라고 써있죠? 세 번째 강의에요. 총 8강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강의인데, 여기 왼쪽에 이렇게 4번째 오리고 86이라고 쓴 거는 템포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트로놈 같은 경우는 템포를 88, 86이 맞춰야 되고, 이게 템포 80, 86이에요. 이게 86 템포.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리듬을 하실 분은 이렇게, 여기 맞춰서 발을 한 박씩 굴르면 돼요. 쿵, 쿵, 굴르니까 발을 한번 굴를 때, 발을 한번 굴릴 때가 V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발 한번 굴릴 때 기럭지가 얘가 되는 거예요. 한 박자. 얘가 기준점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50표 네 박자를 그냥 내리시는 거고, 요거는 4분 10표, 8분 10표, 요거는 강의 초반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말할 수는 없고요. 쉬는 박자는 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쿵이라고 표현 안 하시면 박자를 까먹으시니까 쉬는 박자는 쿵쿵. 연주하는 박자는 땅땅. 딴따, 으따, 따따, 으따, 이런 식으로 몇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는 오는 분신비죠? 네 박자 하시면 돼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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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기준이, 여러분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듬 읽기 하시라고 하면 그냥 중을 중을 읽으세요. 땅,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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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이렇게 맞는다고 주장하시는데, 색소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부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늦춰 말씀드리지만은, 그 템포 안에서 맞아야 돼. 이 기준에. 여기 템포가 나오죠? 여기에 맞아야지 맞는 거예요. 여기 교회 가시면 그 성가대에 많이 힘써 보셨죠? 주의자님이 이렇게 박자 셉니다. 이렇게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죠. 이 카운트 안에 음악이 있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부른다고 맞는 거 아닌 게 아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정도 수준 다 아시죠? 노래방에 가셔서 노래 잘하신다고 그러신 분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노래방에서 가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반주기에서 색소폰 부실 때 반주기에서만 이렇게 커서가 지나가요. 커서라는 거 완전 쭉 손이 이렇게 똑바로 한게 질질 지나가요. 노래방은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글자 색깔이 변해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성인들의 제가 장담하는데 성인들이 거의 대부분은 그 글자가 바뀌는 거 보고 노래를 불러요. 색소폰 연주자들도 거의 다 취미를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 커서 지나가는 거 보고 불러요. 그거는 박자를 보는, 그리고 내가 물어보면 선생님 악보 볼 줄 아십니까? 반주기 보고 커서 진행하는 거 보고 그거 자기 할 수 있다고 악보 본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 큰 오산이에요. 악보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커서 진행하는 거 보고 따라 보는 거예요.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하는 거는 악보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일 윗줄부터 제가 시범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연주하는 부위에 대해서 박자를 치게 될 거예요. 박자. 왜 손바닥을 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시면은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손바닥을 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협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박자에서는 딴, 따따, 여기 쉬는 박자는 여기 으따, 쿵. 한 박자 쉬는 건 쿵. 여기 반 박자 쉬는 건 으따.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시범을 제일 위치를 보여줄 테니까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발을 불러요. 자,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하나, 둘, 딴, 따따, 웃다, 쿵. 딴, 따따, 웃다, 쿵. 딴, 딴, 웃다, 딴. 따따, 따따, 쿵. 따, 웃다, 웃다, 쿵. 따따, 웃다, 딴. 쿵. 따따, 딴. 웃다. 자, 제가 말한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손으로 짚어주면서 딴딴 발음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딴딴 하는 자리에 뭘 하셔야 돼? 손바닥을 치셔야 되는데 막 치는 게 아니고 이 발음 계속 여기 맞춰서 계속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리듬감이 생겨요. 그 제 경험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일 윗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둘, 셋, 여기서부터 딴, 따따, 으따, 쿵 딴, 따따, 으따, 쿵 딴, 딴, 으따, 딴 따따, 따따, 쿵 따, 으따, 으따, 쿵 따따, 으따, 딴 쿵, 따따, 딴 으따 혼자 하실 수, 혼자 하실 분 자신있어 하고 싶다 선생님 하시면 나무 챙기러 해보 해보실래? 한번 해보실래? 아 창피하니까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딴 따따 으따 쿵 딴 따따 으따 쿵 딴 딴 으따 딴 따따 따따 쿵 따 으따 으따 쿵 따따 으따 딴 쿵 따따딴 으따 쉬워 보이지만은 여기 쉬는 박자들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표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박이 아니에요 이것들 정확히 박수 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취미를 하신 분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한번 누가 해보실래? 이창호 선생님? 박수 한번 여기 옆에 나와 여기서 해보세요 그럼 저 우리 이창호 선생님 한번 하나 둘 셋 넷 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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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세요. 손바닥 치자는 거 왜 그러냐면 손바닥 치면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개보라고 하니까 손바닥을 치세요. 손바닥 말로 따따따 하는 거 좋은데 말로 중얼중얼 하시면서도 손바닥을 짝짝 치세요. 자, 두 번째 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넷, 쿵, 따, 쿵, 읏, 따, 쿵, 따, 따, 쿵, 따, 쿵, 따, 읏,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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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 쿵, 읏,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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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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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따, 따, 읏, 따, 읏, 따, 쿵, 딴, 딴, 쿵, 읏,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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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 자,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손바닥을 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옆에서 발을 안 굴르면 한대 걷어차요. 발을 굴르셔야 돼. 다 여기 있는 사람 발을 다 굴르셔야 돼. 뭘 앉아있어 여기? 발을 이렇게 굴르셔. 잠시기가 나 발로 잘 굴거냐? 발로 이렇게 발을 꼭 굴르세요. 무슨 음악하든 마찬가지예요. 발 꼭 굴리세요. 발을 꼭 굴리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을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쿵, 따, 쿵, 으따, 쿵, 따, 따, 쿵, 따, 쿵. 쿵따쿵 으따 따따 으따 따따 으따 딴 으따 으따 쿵딴따쿵 으따 따따 쿵따. 하나 둘이 어딨어요? 좀 길었지. 자, 그럼 이 박자만 연습해 볼게요. 이 박자만 손바닥 치보세요. 이 박자는 하실 수 있겠죠? 주원 선생님 이 박자만 해봐요. 발 불러서 하나 둘 셋 넷. 총리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둘, 셋, 넷. 총리 같은 것도 지금 맞게 하시는데, 발하고 손하고 안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 둘, 셋, 넷. 으따, 따, 따, 으따, 아니요. 따, 따, 으따, 따, 따, 으따.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 발이 손으로. 손이 발을 치는 동안 발이 잘 안 맞아요. 한번 본인이 하는 걸 비디오를 찍어서 봐요. 맞는 사람들 손 오고 손 오고 여기 따로 놀아야 돼. 일단 다 손을 하나 둘 셋 넷 따따 으따 따따 으따 따따 으따
정근형 가도 안 되잖아. 정근형도 안 되는 거예요. 발이 일단 안 되잖아. 발 굴르면서 해야 돼. 손만 치면 연습이 안 된다니까. 발을. 아니, 손으로 하면 우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듬을 확실히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둘, 셋, 넷. 따따, 으따. 따따, 으따. 저거 봐. 발 할 때 못 하잖아. 따따, 으따. 따따, 으따. 저를 보세요. 발은 계속 움직이잖아. 뭘 하든지 간에. 하나, 둘, 셋, 넷. 정사하고 한 맞게 하시는 것 같아. 여기 앞에 계신 분이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비슷하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발을 그때 이렇게 땄다 으따 땄다 으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한 학기 오래 하시다 보면 여기도 기웃 뭐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선생님이시면은 색소문보다 치료하니까 안 늘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요. 레벨이 올라가면 잘 안 늘어. 잘 하실 거예요. 음악 공부도 똑같아.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딱 서 있는 것 같아. 서서히 늘어요. 지루하죠. 힘들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아코디언도 한번 쳐다보고. 야, 소리 쳤네. 저걸 한번 배워볼까? 드럼 딱 치면, 야, 신나. 저거 쉬워 보이거든. 원래 나는 건 쉬워 보여요. 자기 건 어렵고. 야, 드럼 한번 배워볼까? 기타 치는 사람 보면 또, 아, 기타 한번 배워볼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악기든지 박자를 모르면 다시 시작해야 돼. 0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달달이 사장님이 딱 아우 지쳐가지고 딱 가봤어. 그러니까 뭐 올긴 좋아 보여. 쿵짝쿵짝. 아 신나 보여. 아 좋아. 금방 될 것 같아. 늘면 소리 나거든. 롱턴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뭐냐면 똑같은 경우인데 만약에 리듬을 갖다 색소폰에서 제대로 안 배우셨으면 딴 악기 예를 들어서 드럼에 갔을 때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게 1.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이렇게 색소폰 배웠을 때 정확한 박으로 박자감이 있는 사람들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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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런 감이 있는 사람은 드럼은 이미 반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 그리고 치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코드 누르고 스트로크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 말씀이지만은 박자는 음악가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만 또 여기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인분들은 지나치게 원칙을 강조하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 뭘, 아코디를 배우시는 분이 오셨어. 아, 박자가 될 때까지 진도 안 나갑니다, 이건. 나비야만 하세요. 이러면 이분 못 버텨있어요. 장담하는 한 달 내로 안 나와. 성인이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성인들은. 성인들은 아는 게 많아요. 하고 싶은 노래도 많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나비야를, 그거를 한 시간 연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몰래 하시라고. 하고 싶은 노래 많잖아요. 홍도래 오지 마라, 뭐, 그냥. 뭐 무지 많지. 그걸 몰래 쓰면 사실하고 선생님 몰래 하세요. 선생님이 그걸 알고도 얘기 안 해. 저도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한테 가르쳐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딴 거에도 말 안 해요. 여러분들 사정을 아니까 그래. 처음엔 그걸 용납 못했는데 지금 오래했다 보니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실 때 오실 때는 절반은 원칙적인 거, 절반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이게 최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양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원칙대로 하게 되면 일단 취미를 접게 돼요. 지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누가 이걸 해요? 그러니까 적게 되고. 그렇다고 이 반주기만 종일 타면은 어떻게 돼요? 3, 4년 후에 다시 궁금, 3, 4년 하니까 이제 본인이 깨달는 거야. 어디 나가서 보면, 아, 내가 하는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아무리 바보다가 알아요. 바보라도 다 알아요. 2, 3년 지나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야. 갖고 저 박자 좀 가르쳐 주세요. 이 꼴나기 전에 요 두 가지 현명을 하시라고. 자, 말씀드렸어요. 저는. 자, 세 번째 줄을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둘, 셋, 넷. 쿵, 딴, 따, 으따. 쿵, 따, 따, 으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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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으따, 딴, 딴. 으따, 쿵, 딴, 쿵, 쿵, 딴. 따, 따, 으따, 따, 따, 으따, 딴. 따, 따, 딴, 따, 따, 쿵, 따, 쿵, 으따. 이 밖에도 어려워요. 쿵, 따, 쿵, 으따, 쿵, 따. 쿵, 으따, 쿵, 따, 쿵, 으따. 그러니까 세, 둘, 시작. 쿵, 따, 쿵, 으따. 으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발이 들어가고 발이 올라올 때 쳐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으따, 으따, 으따. 이거 쉬워 보이지 어려워요. 발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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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
여러분 저도 입으로만 한다고 얘기했는데 입으로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 이거다가 더 볼까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인데요. 그게 한 박자 반 박자들이 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박자를 놓치는 거와 허동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선은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사자가 설정하는 거야. 나는 그냥 입으로만 하겠다. 죽어도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 자 말씀드리시면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드럼도 마찬가지지만 건반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 여기 리듬에 맞춰서 으짜 으짜 치자면 거의 다 못 쳐요. 이렇게 으짜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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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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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섹스폰을 갖다 어느 분한테 가르쳐도 이거 틀어지고 도를 갖고 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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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면은 이거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이 쉬운 박이 아니니까 딴 쿵 따 쿵 으따 그러니까 그냥 발 부르면서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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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때 쉬고 올라올 때 치는 거예요.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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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이에요. 자 천천히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쿵 딴 으따 쿵 따따 으따 따따 따따 땅 으따 땅땅 으따 쿵쿵쿵쿵땅 따따 으따 따따 으따 땅 따따 땅 따따 쿵따쿵 으따. 자 발은 어떤 경우에도 자꾸 흔드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여기서 해볼게요. 세 번째 줄 셋 넷 쿵 따 따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쉬워 보이는데 이거 남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아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박자 딱딱 무차장님 이거 박자 하는 거 좀 딱딱 으딱 따스딱 으따 이런 잘못 하면 되지. 그럼 혼자 해봐요. 이거 쉬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손 오고 다리 오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드럼 하시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시면 드럼이 오래 걸려. 그렇게 되면 쭉쭉쭉쭉 이건 되잖아. 그건 만들어 하시라고 했잖아. 그렇게 우투우투우투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기 익숙한 걸 하기 때문에 좋으라요 사람들이. 이거 박수 치면서 좋은 사람 있어요? 분위기를 알아요. 자 마지막 줄 하나 둘 셋 여기 따따따따따따따따 으따 으따 쿵 으따 으따 딴 따따 으따 으따 쿵 따 으따 쿵 딴 으따 딴딴딴쿵 으따 쿵따 으따 쿵따 으따 딴둘셋 으따 쿵딴따따 으따 하나 둘셋 어려운 거예요 아주. 자 손바닥 해볼게요. 잡으세요. 자 마지막 줄 둘셋잘 부르세요. 하나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따따따따따따따 으따 으따 쿵 으따 으따 딴 따따 으따 으따 쿵 따 으따 쿵 딴 으따 딴 딴 딴 쿵 으따 쿵 따 으따 쿵 따 으따 쿵 딴 따따 으따 둘 셋 넷 자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잘해요.
아주 잘해요, 잘해요. 자, 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논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 반, 박자, 으따, 쿵. 반, 박자, 으따, 쿵. 반, 반, 으따, 땅. 박자, 박자, 쿵. 자, 으따, 으따, 쿵. 박자, 으따, 땅. 쿵. 박자, 땅. 으따, 쿵. 따, 쿵. 으따, 쿵. 박자, 쿵. 따, 쿵. 따, 으따, 박자, 쿵. 방식은 이해하셨죠? 요걸 갖다 중얼중얼 매일매일 할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자, 오늘은 오늘은 리듬 공부 제 3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8강까지 나갈 거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발을 꼭 고르시고 아침에는 될 거예요. 자, 오늘 수고들 많으셨어요. 수고들 많으셨어요. 슬럼 슬럼 미래 돗.